여권의 검찰 수사권 폐지 추진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부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도 같은 현안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 명백해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위헌이란 견해가 유력하다며 취임하면 법무부가 위헌성 여부 검토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이 준비 중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법무부도 동참할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검찰은 기소권만 남기는 조건으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가칭 한국형 FBI를 어느 부처에 둘지를 묻는 질의엔 시한이 아닌 법 집행의 문제인 만큼 법무부 아래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설특검에 대해선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후보자 신분에서 단정적으로 활용 계획을 밝히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여권이 과도했다고 비판하는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해선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답했고 채널A 사건 관련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선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SBS